네, 여자를 더욱 섹시하고 더욱더 사랑스럽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날씬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욕심도 많아요. 펠트니스 헤겔댄스 운동의 슈 댄스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여자다운 운동, 여자답게 건강하게, 여자답게 아름답게 만드는 운동을 연구하고 네, 보급하려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동안 느껴온 것은 그 여성분들이 그 척추를 둘러싼 근육이 정말 약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척추를 둘러싼 근육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허리선이 없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선이 얇아진다. 네, 건강도 아름다움도 두 개 다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정말 그런 반가운 사실이죠. 그럼 오늘 그렇죠? 그 비결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정말 쉬워요. 간단해요. 우리 척추 주변에 감싸고 회전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가슴 펴시고 자세부터 잡으세요. 가슴 펴시고 헤겔 댄스인 만큼 그 괄약근이 느슨해지면 노노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회원부 1층, 2층, 3층 올려 끌어 올리셔서 배꼽에서 묶으세요. 복행근 옆에 쫙 근육들 지방들 쭉 모아서 여기서 묶으세요. 어깨 돌려내려서 가슴을 사선 윗방향 요것만 평상시에 요것만 생각하고 다니셔도 여러분들이 몸매는 정말 달라져요. 몇 달에 몸매 정말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정말로. 네, 그러면 쭉 하시고요. 목은 또 길게 늘려주시고 목은 또 여리여리해서 못 느껴야 돼요.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배꼽, 괄약근 힙이에요. 허벅지와 무릎 고개 쭉 하셔서 팔 옆으로 딱. 네, 이렇게 해야 팔 주변에 근육들을 당기세요. 쭉 당기세요. 쭉 이런 식으로. 네, 그 긴장이 되면 팔 라인도 타이트해집니다. 탄력이 있어지고. 이 상태에서요. 이 자세는 정말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이 자세에서 다리 어깨다리만큼 벌렸어요. 여러분 곧게 피세요. 어깨는 없어요. 어깨는 없고 목은 길게 오른쪽 골반을 왼쪽으로 비트세요. 이때 상체는 앞에 그대로 유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트위스트. 또 왼쪽 골반은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 우리 척추가 축이 되는 거야. 축. 축이 돼서 도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느끼실 건 뭐야? 근육을 쭉쭉 느끼셔야 돼. 쥐어 짜야 돼요. 정말 쥐어 짜야 돼. 지방을 쥐어 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괄약근을 꽉 잡아주시고 어깨는 여리여리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허리를 막 쓰시는 분이 아니면 막 팔이 있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 정말 어렵겠지만 열심히 생각하시면 우리 몸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동작, 트위스트 동작을 네. TS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천천히 근육을 느끼면서 하실 것이고 여덟 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걸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이거 스텝하고 같이 할 거예요. 스텝하고. 어떻게, 시작. 뛸 거예요. 네, 뛸 때 어떻게 뛰냐면요. 여러분, 우리 발이 어떻게 상해가 발생하냐면, 발가락부터 발 뒤꿈치까지 1, 2, 3, 4, 5, 6, 8, 9, 10으로 했을 때, 1, 10 하면 다치는 거야. 1, 5 하면 다치는 거야. 어떻게? 1, 2, 3, 4, 5, 6, 8, 9, 10. 이렇게 눌러주듯이. 아니면 뒤꿈치부터 한다면 뒤꿈치부터. 이렇게. 근데 이건 앞꿈치부터 하는 동작이에요. 앞꿈치부터 쫙, 이렇게. 쫙 하면 허벅지에 힘이 가고, 복근에 힘이 가게 되어 있어요. 허벅지와 복근에. 그럼 그 힘으로 발은 최소화하는 거야. 압력. 그 중량을 버티는 힘을 최소화한다 생각하세요. 네. 쭉 다시 딱 펴시고요. 마치 계란을 걷는다는 느낌. 계란을 걷는다는 느낌. 첫 번째 괄약근 조이시는 거예요. 배꼽 넣으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전근에 힘을 주세요. 내전근에. 엉덩이 뒤로 빠지면, 나우!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죠. 하지만 하셔야 돼요. 동작이 간단한 만큼, 스텝이 없는 만큼, 동작이 간단한 만큼, 그만큼 운동량이 좋아지는 거지. 네. 바른 자세를 통해서 그럼 해볼까? 시작. 하나, 괄약을 잡았죠? 둘, 셋, 발가락 1, 2, 3, 4, 5, 6, 8, 9, 10. 하나, 둘, 무릎은 움직이지 마세요. 홀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 동작을 같이
같이 실시하실 거예요. 같이 준비하시고요. 준비. 준비. 시 돌리면서 시작. 하나, 둘, 셋, 오른쪽,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하다 보면 잘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좀만 돌려도 돼요. 그렇지만 허리를 쓰지 마세요. 팔테니스는 절대 허리를 쓰지 않습니다. 골반을, 허리를 축으로 해서 골반을 쓰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동작 끝나고, 네, 유산소는 어떤 운동을 하냐? 네, 사선뛰기. 네, 사선뛰기 뛰어주세요. 네, 그리고 팔은, 그렇죠, 관절의 가동 범위라고 해요.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50견도 예방하고, 네, 나이 들면 팔 올리는 것도 힘들다고. 운동을 안 하면 같이 8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 게 중요하고 배꼽이 쏙 들어가서 바닥끝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숨쉬기. 숨쉬기는 어떻게 하면 쭉 숨쉬기에서 등을 늘려줄게요. 등. 하나. 바닥끈을 잡아주세요. 꾹 배를 쏙 집어넣으면서 바닥끈 집중. 엉덩이 근육 집중. 하나. 그러면서 광배와의 쭉 늘어나죠? 느껴라. 느껴라. 내쉬면서 반대로 일곱, 여덟. 네. 여기까지 할 건데요. 총 네 동작이 세 번 돌아갑니다. 세 번 돌아가고 그 세 번 돌아간 후에 네, 스트레칭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고고. 이번 운동은 그 복부 주변의 다양한 근육들과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함께함으로써 정말 우리 체중 감량 효과와 몸매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운동이고요. 특히 척추 근육을 정말 강하게 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지실 수가 있는 운동입니다.
10년 젊어지고 어려지고 더욱 예뻐지고 더욱 섹시해지고 더욱 사랑받는 여성으로 거듭나는 여자, 진짜 여자 운동, 팔트니스, 캐길댄스. 여러분 항상 생활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